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자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레인저 IG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가격에 낙찰받은 영상을 후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분들은 이 경매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문차사가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이번에 낙찰받은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네, 맨 처음에 저한테 고객님이 전화로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고요.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매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매 전날 저녁에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요 리스트 받아보시면은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가,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보는 매뉴얼 또한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고객님께서 관심 차량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저는 상세 정보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밴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 밴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밴드에다가 항상 경매 전날 저녁에 경매 전체 리스트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중고차 가격, 시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밴드 가입하시면 돼요.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냐, 제가 영상 후반부 정도에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고객님께서 이렇게 출품번호 찍어주시면은 저는 상세 정보를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시장 시세표 찍어드리고요. 시작가는 1520만원, 매매시장 시세 1700 후반가량, 예상가는 1500 중후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이렇게 상세 정보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52번 그랜저 1830만원, 매매시장 시세 2500 초중반가량, 예상가는 2200 후반가량 하겠습니다. 이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좋네요. 추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 K7도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고요. 네, 낙찰받은 거 아니니까 빠르게 넘겨드릴게요. 어쨌든 경매 시스템은 이렇게 돼요. 일반인분들이 못하지만은 경매 진행할 수 있게 저 문차사가 다 이렇게 도와드리고 매니저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선택장이라 유유. 주말 늦은 시간인데 괜찮으세요? 그랜저도 마음에 들고 옵션도 봐야 해서요. 흠, 저라면 옵션 별로지만 가성비 좋은 차량은 K7 차량이고요. 옵션 좋은 건 52번 그랜저 차량입니다. 이렇게 두 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대 봐주세요. 빨리 주무세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제가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실차 점검을 해드렸고요. 고객님께서 방문이 힘드시면은 대리철 위탁권으로 이렇게 맡기시면 돼요. 제가 경매 일정 보내드렸죠. 리스트 받아보시고 관심 차량이 있으시면은 경매장에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실차 점검하시고 경매 입찰을 보시면 됩니다. 힘드시면 이렇게 대리철 위탁권으로 저 문차사한테 위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경매장에 나가서 여러 장의 사진과 타이어 상태는 어떻고 외관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옵션 상황, 실내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 사진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점검 의견은 이렇게 남겨드려요. 52번 그랜저입니다. 운전석 앞문 단순기관이 있지만은 줄기가 손상이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 장기 쓴 총 4판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2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심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4짝 다 많이 남았고 상태 좋네요. 네, 좌측 브레이크 등 상처, 내장재 상처, 필러 트림, 담배 흔적, 실내 담배 냄새 참고하시고요. 복원 가능합니다. 네, 실내 클리닝하면 충분히 잡혀요. 그리고 이게 경매 또 다른 장점은 또 뭐냐, 매매 시장에서 딜러분들이 매입을하고 판매를 할 때 매입을 했어요. 안 좋은 것들 감안하고 다 구입을 해요. 왜 그러냐면 판매할 거니까요. 그런데 안 좋은 거 최대한 감추려고 하겠죠. 저 역시도 흡연 차량 이런 것들 안 좋아하죠. 누구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흡연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매매 시장에서 최대한 숨기려고 할 거라는 거죠. 냄새나 이런 것들을. 근데 나중엔 또 냄새가 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고 구입하냐 모르고 구입하냐 되게 커요. 어떻게 보면 정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흡연 차량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패스하고, 저 역시도 흡연을 하니까 크게 상관이 없어요.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린 거고요. 수리비용 또한 딜러과 업자 가격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기업 사설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대기업 사설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고요. K7 이건 패스합니다. 관리가 너무 안된 차량이네요. 52번 그랜저 추천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면서 외판 상태 어떻고 이런 것들 다 카톡으로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적게는 뭐 15장에서 20장, 많게는 3, 40장가량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뭐 하루 이틀 뭐 경매를 할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할 거예요. 경매는 벌써 10년가량을 했는데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드리면 나중에 소개를 받겠죠. 네, 이런 것들을 저는 감안을 하고 경매 입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저는 52번 그랜저 추천한다라고 하니까 가격이 센것 같아서요라고 하셨어요. 맥시멈가는 직접 설정 잡으실 수 있어요. 어제 가격은 미리 고지해드리긴 했는데요. 다음 진행은요라고 하셨습니다. 경매는 시작가의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 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가 10% 계약금 입금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계약금 입금 확인 후 경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52번 그랜저. 네, 이렇게 찍어드렸죠. 시작가는 1830만 원, 매매 시장 시세 2500 초중반가량, 옵션 괜찮은 차량이에요. 예상가는 2200 후반입니다. 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에 낙찰받았나? 한번 볼게요. 대박 축하드립니다. 엄청 싸게 잘 되었어요. 이 정도면 만족하실런지요? 라고 했습니다. 낙찰은 2,050만 원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저희처럼 차량을 타려고 낙찰받는 게 아니라 보통은 회원사분들은 낙찰받으면 매매시장으로 올려요. 그러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입찰 시도를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싸게만 낙찰받으면 돼요. 차종에 관계없이. 물론 인기 차량이면 좋겠죠. 그런데 인기 차량은 경합이 더 붙겠죠. 금방 팔리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 입찰 시도를 하는데, 이제 뭐 보통 매매 시장 시세에서 250 정도 뺀 가격으로 입찰 시도를 하거든요, 회원사분들이. 그런데 경매는 하루에 1000대가량이 출품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놓치는 차량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운 좋게 딱 낙찰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소개 및 재구입권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네, 제가 원래는 낙찰 후기 및 차량 보내는 것까지 후기를 입어 올리는데 이번에는 영상을 짧게 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밴드에다가 제가 경매 전체 리스트를 올린다라고 했죠. 중고차 가격 시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거 밴드 가입하시면은 무료로 정보들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제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냐? 제 본문이랑 댓글에다가 밴드 링크를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릴 거니까요. 그 밴드 가입하시고 가격 정보, 시세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